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제 스피디오. 오늘 또 우리 DCT 레이싱이 다 같이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공식 연습이 다음 주, 한 주 앞으로 다가왔고, 1라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형은 또 왜 여기 계세요? 아, 왜 나 없는 사람처럼 그냥 대해줘. 왜요? 잘 부탁드립니다. 거의 뭐 올해 아침이라 목이 아 우리 한몸이죠. 한몸이죠. 네, 한몸이에요. 나 좀 잘 달고 다녀. 네, 저도 다른 의미로 좀 달고 다녀줘요. 뭐를? 네,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모트라이 좀 출연시켜줘요. 아, 네,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컨텐츠를 해야지. 뭘로 이슈를 해야 되지? 아, 자꾸 트랙에서 누르면 안 돼. 아, 트랙은 진짜 폭망 보증수표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네. 트랙에서 하지 말라고. 뭐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플레드를 1000만원짜리 딱 탔잖아. 네. 그걸로 인제에 오지 말고 네. 도산대로 가란 말이야. 도산대로에? 그래. 아, 그러면 이제 카라큘라 나가는 거 아니에요? 리반윤지에 대해서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학습하는 방법이 심지어 매뉴얼에 써있어. 항속으로 뭐 몇 분 이상을 주행을 하라나 뭐 그딴 게 써있어. 근데 뭐 그것까진 그렇다고 쳐.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학습 제대로 시키고 여기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네. 문제는 시동을 걸다가 네. 픽서링 해놔가지고 연료를 잘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네. 이러면서 걸렸어. 그러면 고급부가 아닌가 하고서는 또 부스트를 낮출 수가 있대. 네. 차가 네. 30마력 세요. 30마력. 아니 우리 급에서도 맞지. 아니야, 우리 급에서 30마력이면 지금 더 천지차이 그래. 진짜. 이서님 그 매뉴얼 잘 안 읽어보시는 편이에요? 저요? 안 읽어. 저는 몸으로 느껴요. 몸으로 느껴 항상? 네, 몸으로. 아, 테크 유튜버의 비밀 또. 저는 육체로 느끼죠. 육체로. 안녕하세요. 자, 한번 영암 타스텐처럼 찐득하게 스티어링 딱 정확하게 딱 넣는 거 한번 해보시죠. 라인 정확하게 타고 이제는 시선 놓치면 아예 바로 CP 놓치니까 그거 좀 주의해야 되고. 서킷에 익숙해지면은 시선 철도 안 하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외워 타듯이 돼버리니까. 맞아. 약간 자기만의 리듬이 생기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빠꾸 하는 것 같아. 왼발을 그냥 꾸준히 써볼까도 생각을 하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릴리즈 하는 거랑 이런 거 계속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좀 차가운데 빠르긴 했어요 지속도. 아 왼발이라 네. 그래. 아, 압력이 약해서. 이게 감이. 아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뭔가 웃겨서요. 이게 잘 쓰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조절이 안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리고 네. 우리 시민 탈 때처럼 압이 세지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다음에 릴리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이어본 건 처음인 것 같다. 아니 뭐 한 세월 동안이어서 계속 갔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지 하고 그냥 악셀 지지고 있었거든. 첫 세션에 우리 김규민 코치랑 같이 들어갔다 왔는데 개같이 망했습니다. 부끄러워 지금. 아,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딱 1번에서 딱 슬리뱅을 만들어서 쫙 이렇게 가는데 아 그거 후륜 차로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 아 웬만한 500마력쯤 와야지 그 각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도 좀 놀랬어. 쇼츠랑 리스도 딸라고 한 500마력쯤 나와야지 이렇게 그 각도로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졸린처럼 브레이킹으로서 브레이킹으로 이게 자꾸 날렷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 요거 얘기 들은 것들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조작을 약간 나중에 급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우뚱하면 결국에는 차가 한번 이쪽으로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리려면은 거기서 또 뭔가 좀 저항이 생기겠죠. 영암이 안 되다가 영암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인재가 이렇게 안 되지? 그걸 좀 유지한 그러니까 오랜만에 탄 건 있는데 조금 여유를 두고 감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는 거야. 부끄러워. 가봤다. 아, 약 먹었으니까 멀미 안 하겠지 이제? 직접 운전하는데 멀미 안 돼요 지금? 네. 멀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선 처리를 엄청 열심히. 나 테슬라 원페달 드라이빙 적응 전에는 멀미했었어. 택시 타면 대박인데. 나 그래서 택시 안 타. 사장님한테 미리 경고해. 접수해요. 뭐 그게 그런 소리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뭐 미터기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런 소리가 있던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사장님한테 네. 얘기하면서 물어봐. 다들 공통된 얘기를 해. 뭐요? 기름을 아낀다. 진짜? 계속 밟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밟으면 기름을 아낀다고. 어떻게 그러지? 그 피콜라스 한번 실험해달라면 안 돼? 아니 근데 사실 실험할 허리도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들 알고 계셔. 평생 그걸로 알고 그렇게 운전해서 이미 몸에 그렇게 배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고쳐지지. 서킷도 그렇게 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난가? 뭐죠? 난가? 저예요? 아니 우리 얘기 아니고 있어요. 아까 몇 초 나오셨어요? 아까 너무 못했고 오히려 처음 탈 때는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나 이제 ESC를 끊고 흥균이 순간 끊어지는 순간 네. 근데 구미님 딱 그 타이밍에 사고 났어요. 영상 그때 보니까 패스된 거는 그 전에 갖게 자신감이 가득 차가지고 막 코너를 막 150km로 막 또 밟아서 넘어. 야 언제 그랬어요? 진짜 150km까지 넘어갔다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간 적도 많아요. 급발진이요? 빨간 버튼을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거 하면 뭐 갑자기 빨라진다면서요. 계속 누르는 거요. 아니 뭐 내가 또 뭘 계속 눌러. 근데 트랙에서 인지했어? 0.3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직발이 아닐 때도 써? 직발이 아닐 때 필요가 없어요. 네. 어느 부분에서 터진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돼. 항상 웃을 나이기 때문에. 아 이게 역시 MG식. 아 저 MG 아니에요. 왜 몇 살인데? 몇 살이에요? 99년생이요. MG 아니야 그러면? 뭔가 MG 약간 욕 같아. 회사에서도 카풀에서 다니는데 내가 트는 노래 아무것도 몰라. 막 코요테 이런 거 들어요? 아니요 엑스제펜 듣는데요. 그건 저도 몰라. 아니 우리 어릴 때가 엑스제펜 많이 들었는데. 그건 나도 안 들었어. 아 그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인 거. 서태지. 서태진 알지? 네, 서태지. 서태진인데 요즘 사람 다 알아? 아니, 모르더라고. 노래는 잘 모르. 근데 웃긴 게 요즘 세대들도 노래방 가면은 우리 노래방 18번들은 그대로 부르고 있더라고. 버즈. 아, 그렇지. 버즈 뭐 얀 뭐. 얀. 뭐 이런 거 졸라 부르. 야다. 본인도 가수 되셨어요? 가수요? 음반도 냈답니다. 네. 음반도 냈어요. 어, 음반 냈어요. 어, 우와. 개망했어요. 좋은 거 아니야? 아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아 잘했는데. 자.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날이 더워. 와 지금 한 16도? 밥도 먹었고 그리고 이제 인캠 보면서 고쳐야 될 부분 지고 오랜만에 인제 오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다시 다 리셋된 느낌이에요. 오히려 처음 2차 가져왔을 때보다 더 지금 헷갈리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진짜 오늘 아까 처음 탔을 때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못 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야 좀 인제의 감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어때? 한번 너 타면 집에 못 가실 것 집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지금도 느낌이 썩 좋진 않아. 좀 더 단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쉽다. 이렇게 느낌 왔을 때 하루 더 타면 좋은데. 네. 오늘 연습 올까 말까 했었잖아. 네. 진짜 오길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좀 타봐야지 이제 테스트. 테스트 전에 기선제압도 좀 하고 하죠. 어차피 테스트 다 세 타이어일 거 아니에요. 음식 타이어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기선제압을. 아 근데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당일날 못하면은 걔 쪽팔린대. 아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누군가가. 동규? 뭐 제일 유력하긴 한데 일단 한 명만. 형님 뭐가 기선제압 다음 주 팀 대표로 이제 딱 이게 DCT 레이싱이다라고. 일단은 그래도 지영이가 1전 때 1등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의 다크호스 뽀금이 잘했어요 오늘. 오늘 몇 초? 54.54? 개잘 탄 거야. 개잘 탄 거야 진짜. 타이어도 거의 다 쓴 상태. 이거는 뭐 내 생각에 챌린지 포디엄은 수월하다. 와. 에이 그건. 근데 이게 너무 잘 타가지고 이제 마스터즈로 월반 할까봐 어?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마스터즈 넘어갈까봐. 자 아무튼 오늘 우리 팀 DCT 레이싱 연습 마쳤고 정말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저만 아니라 다들 오랜만에 인제를 타다 보니까 N2 컵카를 적용해 나갔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탄 김에 느낌도 보고 그리고 다들 초도 많이 줄였고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공식 연습이잖아요. 공식 연습 이게 뭐 공식 연습이니까 연습이 아니라 F1도 그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그 시즌 전에 이제 딱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걸 팀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다른 선수들의 기량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초를 타야지 내가 어느 정도 순위권이 있겠구나 이거를 또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날 귀동량 해가지고 또 차량에 이제 새 차니까 다양한 정보들 또 수집을 하고 그런 전술과 전략과 모략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저도 좀 더 꼼꼼하게 달려볼 테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 썬더볼트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